오늘 지금 10시 오전 10시 5분이에요. 아침 햇살에 참 다육이들이 방긋방긋 웃고 있네요. 아, 정말 애들이 정말 참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다육이들은 지금 건조하게 지금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아주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지금 또 보여드리냐면, 이거는 엔젤 세비얼이에요. 제가 집중 번식하고 있는 아이고요. 아유, 진짜 애들 그냥 이쁘네. 이뻐. 이거는 제가 집중적으로 얘도 번식하고 있는 호주 트로이예요. 오리지널 이거 트로이인데, 이 아이들 지금 밭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참 열심히 사셨지만 저도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왜냐면 이 트로이라는 종자가 이렇게 지금 이것도 트로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생얼과 철화의 조화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이제 번식을 했었어요. 예전에 수입을 받았을 때, 이게 잠뱅이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음성 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수입을 받을 때 저희가 가서 거기서 이제 수입을 받은 건데요. 그게 이제 호주 거예요. 호주 아이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트로이들, 이것도 지금 이렇게 트로이 제가 지금 번식하고 있는데 철화로 지금 잘랐는데 이렇게 묶였죠. 이렇게 보시면은 참 이게 매력 있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얼과 철화의 조화가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작품으로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아이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요 아이 똑같은 아이예요. 지금 요 아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약간 형광빛으로 물들면서 라인을 그리는데, 철화가 그 생얼과 철화의 조화가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거는 곰마리아 철화로 온 아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거는 스타게이즈고요. 스타게이즈도 상당히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엔젤 세비얼이고요. 제가 스타게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까 보다가 봤어요. 이게 지금 스타게이즈인데 지금 스타게이즈인데,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몸이에요. 한몸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풀리고 있어요.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도 곰마리하고요. 지금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것도 트로이죠. 트로이가 제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트로이 그 종자만도 그냥 생얼도 그냥 뭐 몇 개는 아니고요. 몇천 개 될 겁니다. 제가 번식을 좀 오래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계속, 여기도 이제 트로이인데요. 자르다 보니까 좀 많아진 거죠. 요 아이도 지금 스타게이즈 철화예요. 스타게이즈 철화가 되게 이쁜 게 또 있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트로이고요. 트로이 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1세대 곰마리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는 아이는 트로이 철화인데, 이 아이는 참 번식하기가 좋죠. 이거 왜냐면 잘 묶여서. 근데 트로이 철화의 특징적인 거는 조금 잘 풀려요, 여러분. 이렇게 생얼과 철화의 조화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꽂이들 중간중간에 제가 던져놨죠.
어디 심을 데 없으시면 밭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던져 놓으시면 아이들이 더 죽지 않고 잘 큽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이거는 오리지널 레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지금 이쪽도 레드 타이거 마리아인데, 상당히 필이 이쁘죠. 레드 타이거 마리아는 꼭 이렇게 그 안에서 요런 모습이 꼭 나와야 돼요. 호주 마리아하고 틀리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야,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못 찾겠네. 어디 갔나? 아유, 참 이쁘던데. 그래서 아유,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 그랬는데. 참,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밭에다 키우니까 저희 밭하고 잘 맞네요. 죽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건 일본 거라 저는 뭐 계속 이거를 늘릴 생각이에요. 아주 예뻐요. 대품을 좀 많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독일 에보니. 얘도 독일 에보니.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종 배션입니다. 일본 거예요. 이거는 스테파니라는 아이입니다. 스테파니. 이쪽 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많은 종류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이게 68만 원이에요. 소비자가가. 왜냐면 되게 비싸게 제가 농장에서 사왔어요. 근데 번식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팔 수가 없으니까. 아, 스타게이즈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이게. 되게 이쁘죠? 색감이. 예. 얘가 아마 그걸 텐데. 저기 뭐더라? 야생 배션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고, 이제 이쪽 애들은 원종 에보니 오리지널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특징적인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밭 정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밭이 정말 퍼펙트합니다. 뭐 곰팡이라든지 잿빛곰팡이라 이런 기운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죽은 아이들은 한두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밭을 정비하면서 되게 뿌듯해요. 이게 오리지널 레드 타이거 마리아이고요. 이거는 스테파니라고 제가 이제 집중 번식하는 건데 얘는 백금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아이고, 이 아이도 지금 상당히 이쁘죠?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제가 철화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화에서 풀린 군생 철화를 이렇게 싸게 못 파는 이유는 제가 원가를 거의 10에서 25 이렇게 사왔어요. 근데 그거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원가도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팔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팔지를 못해요. 우리는 뭐, 그렇죠, 뭐. 이게 60만 원짜리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원가가 비싸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싸게 팔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요 아이는 핑클이라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이거는 1세대 곰마리아인데 1세대 곰마리아는 이런 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1세대 곰마리아가 좀 상당히 많아요. 팔지 않고 계속 번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런 철화들도 상당히 예쁘죠? 저는 이렇게 철화가 완전 묶이는 것보다, 철화와 생얼의 조화가 아름다운 그런, 이렇게, 조화로나, 그렇게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사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철화가 완전히 묶인 애들은 많이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또 특징적인 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보세요. 트로이도, 저 같은 경우도 봐봐요. 이게, 철화인데, 철화에서 풀린 이렇게, 철화와 생얼이 아주 아름다운 이런 트로이가들이 저는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트로이도 지금 대충 보니까 상당한 수량이 있네요. 철화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번식만 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았지만 나도 진짜 열심히 사는 거야. 농사, 그냥 농사만 짓고. 여기서 도 닦았나? 저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탄력 받는 모습들이 이쁘죠? 아, 이쪽에는 지금 레드 타이거 마리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종 에보니, 로시아, 요거는 로시아 오리지널, 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레드 타이거 마리아는, 사실 여러분, 레드 타이거 마리아가
보시면 주석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대포무로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살균 살충제만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키워서 그런지 이렇게 막 아주 큰 대포무로 키우는 데까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얘네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렇게 클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약을 주면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약을 주지 않고 그냥 키우니까. 아, 이거는 아시죠? 뭐 제가 항상 설명해드려서. ISI 92-45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마리아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얘네들도 그렇고요. 지금 얘도 있고요. 얘도 끼고, 얘도 끼고, 또 자고 떼어놓은 애도 있고, 요 아이도 끼고요.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요 아이도 물듬이 이렇게도 물들어요. 이렇게 물들어요, 여러분. 주황빛처럼 무슨 붉은 것도 아니고 주황빛처럼 이렇게 물들어요. 이게 트로이도 이것도 지금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이에요. 저는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판매를 못 하냐면 창가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나는 원가가 너무 다 비싸게 샀는데 가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봐갖고 제가 또 이제 구입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또 한번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주석마리아예요. 주석마리아, 주상도감마리아. 주상도감마리아도 제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냥 이렇게 지금 밭 정비를 하다가 애들이 이뻐서, 이뻐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쪽도 지금 보시면 트로이 제가 적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철화가 나와요. 트로이가 좀 매력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굳혀지면 상당히 예뻐요. 지금 이 아이들도 그런데 이거는 제 실생인데 이름표가 있나 모르겠다. 아유, 저도 이름표를 다 봐야지 알아요. 제가 얘를 아마 이름을 정했을 건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실생폼인데 제 건데 지금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얘도 예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 실생인데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남다르다 그럴까? 재밌게 생겼어. 이것도 실생인데 괜찮죠? 아, 실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올해도 씨는 받아놓고 못 뿌렸어요. 에이, 이것도 실생인데 제 실생인데 상당히 예쁘죠? 이런 아이도. 요거는 노이드라 그래서 상당히 이게 비싼 품종이었거든요. 제가 얘를 요만한 사이즈를 이거보다 작은 거 10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얼마 주고 사왔어요 그때. 근데 팔도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번식만 하고 있어요. 요 아이도 제 실생입니다. 실생들이 조금 이뻐지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조금 이제 판매를 해봐도 될 거는 같은데 조금 더 이쁘면 이것도 제 실생인데 이것도 품이 아주 괜찮죠? 실생들이 참 이뻐요. 그냥 오리지널도 이쁘지만 이 아이도 이렇게 이 아이도 실생 제 실생 재미나게 생겼어. 이렇게 지금 이쪽 밭은 지금 3분의 2 정도는 다 정비가 되고 있네요. 3분의 2 정도가 지금 정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이쪽 풀은 저거를 저쪽을 다 이게 그 화분을 놓고서 풀을 하나하나 이거는 해마다 뽑아도 저렇게 풀이 많이 생겨요. 지금 여기도 늦어지는 이유가 풀을 하나하나 뽑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유, 좀 여기서 또 날을 샜어요. 그래서 너무 좀 피곤하네요, 여러분. 지금 이쪽도 지금 트로이 이제 철화들인데요. 이쪽 트로이도 꽤 제가 많이 만들어놨네. 그것도 몰랐어.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해요. 아이고, 언제 팔라나 몰라.
이렇게 지금 밭도 정비되는 모습이고요. 이 밭을 정말 철화로 가득 채우는 게제 꿈입니다. 지금 요 아이도 상당히 이뻐졌네요, 여러분. 그죠? 제이드 스타. 요즘은 가격이 많이 싸졌지만 요거는 오리지널 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주성 도감마리아인데 요렇게도 또 이런 폼이 물이 빠졌을 때 이런 폼도 오네요. 너는 뭐니? 원종배션 아닌데 이름표가 잘못돼 있네. 아, 요 아이는 진짜 오리지널 여러분 도감마리아인데요. 저번에 대품 보여드렸죠? 고 아이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 아, 제가 스타 게이지를 두 개의 폼을 갖고 있어요. 그 농장에서 음성의 농장입니다. 음성의 세터 농장이라고. 거기에서 그 사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스타 게이지 이름을 진걸 알고 있고요. 몇 가지 폼들을 그거를 묶어서 스타 게이지라고 이름을 명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 게이지 하나는 어디 먼 곳에 가서 하나 사왔고, 이것도 뭐냐, 이거는 저쪽에 세종시 쪽에서 사장님한테 제가 이거를 스타 게이지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타 게이지가 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원종, 제가 미국 건데, 제가 이거 귀하다 했잖아요. 이거. 원종, 하트가 원종 무슨 말이 안 돼. 이거 되게 귀한데, 지금, 노지에서 그냥 고생해갖고, 대품으로 키우려다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거는 원종 프랭크예요. 저는 사실 원종 프랭크 좀 갖고 있는데, 원종 프랭크가 상당히 진짜 예쁜 폼인데, 아, 워낙 지금 번식이 많아져서 이렇게 가격이 진짜 싼 건데, 아유, 좀 아까운 종자죠. 얘가 저기 잠깐만, 그 다음에 얘는 오리지널 로시아입니다. 로시아는 폼이 약간 이렇더라고요. 이것도 음성 농장에서 가꾼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원종 배션인데, 이거는 일본 거라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는 피델리오라 하는데, 요거는 그 파랑새 다육이라고 그래서 거기 언니한테 제가 사온 건데요. 피델리오가 저도 지금 있지만 요거는 환엽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그런 아이라 요것도 지금 번식을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수량은. 이것도 지금 도감마리아입니다. 아유, 뭐 이쁜 거 많죠. 뭐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요만큼만 소개시켜 드려갔다. 이것도 제 실생 폼인데 이것도 예뻐요. 아유, 뭐 이쁜 건 많죠. 뭐 여러분, 뭐 실생도 이쁘고 원종도 이쁘고 뭐안 이쁜 게 어디 있겠어요. 다육이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유, 근데 풀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풀을 뽑으면서 이걸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되게 힘드네요. 트로이 보여드릴까? 토이 트로이가 철화가 있게 누리끼리 하니 이렇게도 물들어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호주 트로이. 이게 오리지널 폼입니다. 철화예요. 올해 묵은 아이들입니다. 아유, 애들 이쁘다. 잘 커다오, 얘들아. 자, 저는 지금 이제 연탄을, 재를 좀 치워야겠어요, 여러분. 좀 아침 시간이네요. 점심을 또 드신 분도 있겠고, 휴식을 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따 뵐게요.